아름드리 해송가 곳곳마다 전설 깃든 기암 괴석들이 진풍경을 이루는 대한항공원. 그곳에 지금도 용이 살고 있다는 신비로운 굴라나가 있는데요. 아, 진짜요? 그 전설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닥터 키스. 신라 때 이곳으로 유람온 왕이 일산을 펼쳐놓고 즐겼다는 데서 비롯된 이름 일산. 해수욕장 북쪽 끝에 일산진이라는 어촌마을의 좁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거북이 머리 모양의 바위산이 절벽을 이루고 서 있는 곳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는 사람들 여기 뭐 저쪽 끝에서부터 이까지 백사장 쪽에는 이제 텐트 몇 군데 쳐놓고 그 지인의 또 입소문 타고 해가지고 이래가 오고 이런. 1517년 여름 대항암 일대를 찾은 경상도 관찰사 김한국이 이곳의 빼어난 경치에 감탄해 시를 남기고 어풍대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경성이 못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름이 없단 말이냐 하면서 그때 여기 와서 시를 하나 남기는데 그게 바로 어풍대입니다. 어풍대인데 여기서 바라보는 경치가 바다가 그야말로 아름답습니다. 대항암이 보이죠? 네. 어풍대에 서면 푸른 동해 바다와 대한항공원의 진면목을 한눈에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기묘하고 웅장한 기암괴석들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지는 동굴 하나가 보이는데요. 오랜 세월 파도와 바람이 합작한 천년 동굴입니다. 여기는 청룡굴이라고 합니다. 우리 업지에는 다 청룡굴로 기록되어 있는데 저기에는 청룡이 한 마리 살면서 여기에 이제 바다에 뱃일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뱃기를 어지를 피고 자꾸 해꼬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저 동네 용왕님이 듣고 얘가 이제 이 청룡이 못 나오도록 도수를 부려가지고 막아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안에 들어보면은 자연 동굴이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데 그 속에는 이제 상상의 그 용이 청룡이 갇혀 있는 거죠. 출렁다리가 개통하면서 볼거리가 더 풍성해진 대항항공원. 동굴의 전설이 더해지니 더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아이도 파도가 치니까 이제 그 바위 울림 소리, 그걸 이제 공암이라고 이야기하대. 공암 소리가 등득궁, 등득궁 이렇게 소리가 들려가지고 등득구멍, 등득구멍 이렇게도 일명으로 부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배를 타고 가야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이 굴은 예로부터 마을 주민들이 절을 냈다고 할 만큼 신성시했다고 하는데요. 원민들은 진짜 이곳에 절을 냈을까요? 누가 그랬지? 누가 하나 그 전설적인 그 흘러내려온 그 용물이라는 얘기지 뭐. 뭘 그런가 무슨 기도를 제일 답장하라고 간단 말입니까? 요즘은 뭐. 워낙 정자장비가 세미네가 그 자리 뭐 틀림없이 다 찾아가는 거. 우리 그 차 내비게이션을 생각하면 되죠. 아 진짜요? 그것도 요즘 집 못 찾아간다 이거. 세상이 좋아져서 내비게이션으로 바닷길을 찾는 시대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건 역시나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내 고향이 전화도 이제 뭐 그 뻔하죠. 아... 머릿속에 그대로 다 입력되어 있죠. 그 사장이 진짜 좋았습니다. 그 옛날 그 6.25 전쟁 이후에 내가 49년생인데 이 분들 여름에는 완전 피팅장이라고 진짜 모래도 좋고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평생을 일군 삶의 터전이자 동해의 바람과 파도가 만들어낸 자연의 장엄함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곳. 그곳에는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이야, 저런 곳이 있었구나. 여기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 근방에 청룡이 갇혀 있다는 굴이 있습니다. 이 굴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1번 용굴, 두 번째 뱀굴, 무엇일까요? 용굴, 뱀굴.